자, 그럼 오늘 바이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에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 특히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현대차증권의 엄민용 책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이오 담당이시죠? 맞습니다. 네. 제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오늘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뭐 많이 망가진 종목들이 좀 있긴 한데 전체적인 바이오 흐름을 보면 일단 작년부터 계속 안 좋죠, 지금 올해까지.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아무래도 국내에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좀 가능성 때문에 잘 네. 움직였던 부분도 있고 또 진단 기업들도 잘 움직였던 상황이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비코로나 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임상이 계속적으로 좀 지연된다거나 네. FDA가 각 기업들로부터 이제 품목 허가를 받으려면 좀 실사를 나가지고 또 글로벌 빅파마들도 기술 이전을 하려면 결국에는 각 제약사들마다 연구소도 가보고 대표님하고 직접 공장도 둘러보는 등의 실사를 좀 하면서 이런 기술 이전도 가시화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미크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막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이유들로 이제 사실 바이오가 몇몇 종목 제외하고 굉장히 좀 힘든 분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개인분들이 지금 이제 아마 궁금해할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뭐 앞으로 뭘 사야 될지도 이제 궁금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린 친구들이 다시 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좀 대장주 기업들이 바이오를 좀 이끌어주는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두 기업 모두 다 아직은 좀 희망적으로 바라보시는 시각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상황이고 또 기존의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기술 이전했던 코스닥에 상장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나 뭐 GC셀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글로벌 제약사하고 기술 이전을 이루어준다면 네. 이제 다시 바이오를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짧은 얘기인데 뭐 어제 J&J 사장님께서 방문하셨더라고요. 한국에 혹시 네, 맞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J&J. 네네네. 존슨앤존슨. 네, 네. 그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몇 개 회사를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들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보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제약주가 좀 오늘 좀 반응을 했는데 이제 그만큼 제가 저는 이제 투자자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호재에 목말라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호재에 목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조금 이게 저는 리바운딩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그렇죠. 분위기는. 일단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다 임상 1상을 이제 한다. 아니면 뭐 기술 이전을 한다라는 이런 그 소식만으로도 좀 잘 움직였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1상 단계에 진입한 회사들이 너무 많고 또 2상 단계에 진입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임상 관련 모멘텀들이 너무나 많이 약간 소모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네. 뭐 임상 1상을 하더라도 뭐 임상 1상을 신청했다거나 뭐 환자 등록이 됐다 아니면 환자 투약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일상 하나만으로도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게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어떤 포인트를 많이 봐야 될까요? 우리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정말 지금까지 임상을 실패했던 많은 기업들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R&D를 정말 빼놓지 않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제약사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종목을 좀 말씀드릴 때 정말로 R&D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제약사 대비했을 때 정말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그만큼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 기업이 맞느냐라는 거를 좀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네. 제가 그 완전 무식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제약사랑 바이오사랑 차이가 뭔가요? 둘 다 약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무식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보통 제약 바이오 이렇게 흔히들 부르시는데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알약으로 드시는 케미컬 의약품들을 좀 주 사업으로 가져가고 계시고 또 국내에 있는 내수 시장을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대웅제약 뭐 이런 종근당 같은 기업들이 보통 전통 제약사로서 제약 쪽을 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은 없는데 기술 특례로 상장해서
자금 조달 받아가지고 바이오 의약품들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통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네. 바이오 회사가 나중에 매출액이 생기면 제약회사가 되는 건가요? 이제 종합제약회사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양한 뭐 케미컬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의약품, 뭐 화장품,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가져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종합제약사로 좀 불리게 됩니다. 네네. 우리가 사실 바이오 회사를 잠깐 얘기하면은 기술 개발, 기술의 어떤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또 좋겠고 올해는 또 어떤 트렌드가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좀 네, 그래서 좀 제가 그 부분을 좀 네네. 작성을 했고요. 네네. 일단 첫 번째 페이지 화면을 좀 보시면 제약바이오 기업의 우리나라의 개발 트렌드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케미컬 의약품이 만들기가 좀 쉽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990년대에 오리지널 의약품이 다수 출시가 됐고 또 2000년대 초에 이 오리지널 특허들이 만료가 되면서 가장 유명한 약물이 이제 화이자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노바스크라고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얘가 2004년도에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되고 복제약이죠. 제네릭. 그리고 얘를 조금 변경해가지고 만든 이런 약물들이 지금 국내에만 1,500개가 넘게 1,500개요? 네, 출시가 됐습니다. 저 때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제너릭 때 저 때가 맞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이 아주 운용하기 좋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동아제약이랑 한미약품 막 이런 데 가면 그때는 정말 제너릭 잘 만드는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 좋았을 때입니다. 저게 그 노바스크가 그 이후로 돼서 그때는 뭐 그렇게만 투자하는 뭐 그런 시대였죠. 제너릭이라는 게 이제 그 특허가 만료된 그 약에 네. 싸게 똑같이 화학 성분을 그렇죠. 맞춰갖고 약해도 똑같이 만드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네. 숫자도 나오고 그때 또 제약회사들의 주가가 그 멀티플이 그때가 10배 내외였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네. 복제약이 우리 강홍 작가님 그 비아그라의 복제약. 88정이라든지 아, 네. 뭐 이런 게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아직 안 먹어봐서 네. 네. 계속요. 계속 해주시죠 네. 트렌드. 주머니에 아, 네. 파란 약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네릭 붐이 좀 일다가 네. 이제 제네릭을 두 개 세 개 합쳐서 네. 뭐 고혈압약이랑 당뇨약이랑 합친다든지 고지혈증약이랑 합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량 신약이 만들어졌었고 또 하루 세 번 먹는 걸 한 번 먹는 방식으로 바꾸는 서방제형 그게 이제 자주색에 나와 있었고. 하지만 케미컬 의약품들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시장이 이제 항암제랑 자가면역, 희귀질환 치료제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케미컬 의약품은 항암제, 자가면역, 그리고 희귀질환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제 케미컬 의약품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분야들을 바이오 의약품이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항암제들이 있고 1세대는 이제 케미컬 의약품으로 똑같이 항암제들이 개발이 됐어요. 네. 얘네들은 이제 암을 직접 죽인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암을 직접 죽이지만 분화를 많이 하는 세포를 공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큽니다. 네, 목은 세포도 매일 분열하고 네. 머리 다 빠집니다. 네, 맞습니다. 위에 있는 위 점막 세포도 매일 네. 분열하고 그래서 이제 혈액 세포도 감소하는 다양한 네. 부작용이 있었고요.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을 1세대처럼 직접 죽이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은 좀 적었지만 내성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세대가 잠깐 지나고 이제 3세대 항암제가 가장 요즘에 핫하죠.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면역 항암제는 이제는 암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면역 활성을 이렇게 부스팅 시키거나 아니 면역이 눌러져 있던 걸 풀어주면서 이제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암을 죽일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주는 게 이제 면역 항암제고 네. 요즘에 또 4세대 항암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4세대 항암제는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종양 미세환경 조절제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종양이 워낙에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암세포는 분열을 많이 합니다. 분열을 많이 하려면 영양분을 공급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영양분을 많이 받는 방법이 혈관을 주위에 많이 생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을 못 만들게 하면 암이 굶어 죽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 환경을 이제 바꿔줘서 암을 죽이는 이런 게 4세대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시대별 치료제 개발 흐름은 이제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들이 개발됐고 그다음에 감기 같은 백신을 이제 개발하다가 지금은 앞서 케미컬 의약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질환군에 저분자화합물이 케미컬 화합물을 뜻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고 지금 바이오 기술이 주도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아직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뇌질환 치료제도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또 당뇨병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당뇨라는 것 자체를 치료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치료제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그럼 지금까지는 3세대는 나와 있고 4세대는 연구하고 있고 뭐 거의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네. 보시면 이제 블록버스터 약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이요? 많이 네. 팔리는 3세대 항암제 밑에 보시면 키트루다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키트루다. 이게 머크에서 개발된 약물이고요. 이게 연간 20조 원을 팝니다. 이 한 제품으로. 오. 머크가 한 해에 한 40조 원 정도 이상 파는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매출이 이 제품 한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이오 투자 하실 때 사실 저런 기업들 재무 제표는 아주 끔찍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연구 개발이 그 이제 세계 글로벌 수준에 이제 미쳐 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도달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그거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제 각 기업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볼 때 진짜 이 기술력이 글로벌 제약사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가장 좀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뭐죠? 일단 요 임상 시험에도 한번 간단하게 리뷰 드리고 싶어서 요것도 말씀을 드리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투자하실 때 보통 1상이랑 2상 단계에 현재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시게 되고요. 1상도 막 굉장히 어렵습니다. 1A상이 있고 1B상이 있고 뭐 2상도 2A상이 있고 2B상이 있고 3상이 있고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네. 임상 1상 같은 경우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사람한테 투약하는 시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A상의 가장 큰 특징은 용량을 한 번씩 늘려서 먹여봅니다. 처음에 5 먹였다가 7 먹였다가 10 먹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용량 상승 시험을 통해서 어떤 용량에서 부작용이 제일 낮고 효력은 제일 높은지 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요. 1B상에서는 타이레놀 하루에 3번 드시듯이 네. 이제 약효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몇 번 투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는 게 횟수를 네, 임상 네. 1B상입니다. 그래서 다중으로 투여를 합니다. 먹여보고요. 네. 그리고 임상 2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군수도 좀 늘어나고 1상에서 얻었던 제일 좋은 용량을 한 번 더 검토합니다. 이때는 환자군도 좀 더 스페시픽하게 이제 다뤄서 진행을 하고 네. 임상 2, B상은 3상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임상이기 때문에 2, B 네, 2, B상에서는 여기선 또 한 번 효력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더 여러 번, 더 자주 투여를 해서 정말로 이 약물이 뭐 연고로 해서 제일 좋은지 패치로 해서 좋은지 아니면 알약으로 먹어서 좋은지 주사제를 먹어서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3상에 들어갈 수 있는 최종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일단 1상은 건강한 사람 대상, 2상은 환자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게 예전에는 네. 그랬죠. 그래서 2010년 중반에는 2상 정도 됐을 때 이제 빅파마들이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하면서 2상 들어가는 회사들 주가가 되게 좋았어요. 한미가 이제 폭발을 했고 네, 한미가 이제 레로가 시작했잖아요. 기술 수출 같은 건 이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라이선스 아웃 해가지고 빅파마들이 딱 해서 2상에서 많이 했잖아요. 1상도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연구원님도 요새는 2상 들어가도 이제 주가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을 해도 그 계약 규모를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100% 안 해주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제약 바이오 투자가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그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대충 보니까 저 1, 2, 3, 4를 정상적으로 다 하려면 3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냥 빨리 나왔잖아요, 이거는. 네. 그럼 걔네들도 3, 4까지는 한 건가요? 아니면 좀 생략하고 그냥 나온 건가요? 일단 뭐 조건부 허가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1상, 2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2상 단계에서 긴급하게 그 식약처나 FDA에 그 정도에 따라서 빠르게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이제 3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3상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국가별, 성별, 나이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상과 2상에서 좀 환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던 부작용들이 3상에서도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좀 있는 상황이고 3상이 네, 2상이 일단 확률적으로는 가장 실패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건강한 환자 대상으로 투약을 했다가 처음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했더니 이제 안 나왔던 부작용들이 막 나오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삼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별 환자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R&D 비용의 한 80% 정도가 이 삼상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천억 원 이상이 드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상에서 라이선스 아웃하는 게 한국의 그 바이오 제약회사한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긴 했는데 네. 우리 연구원님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런 어떤 임상의 어떤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주가가 안 움직이고 결국에는
이제 R&D가 정말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냐 없냐 요거로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보고서를 썼던 기업들 중에서 좀 기술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모아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총 다섯 가지 기업을 오늘 좀 준비를 해왔고 이 기업들은 각 글로벌 제약사들 대비했을 때 좀 좋은 R&D 원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치료 접근 방법에 따른 허가 성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이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2,000여 건의 임상 결과를 토대로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시작해서 허가까지 받을 확률을 모두 합쳤을 때 성공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위에 보이시는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CAR-T라고 하는 세포치료제가 네. 현재까지는 임상 단계에서 허가까지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siRNA 그리고 RNAi라고도 부르는 유전자 치료제가 2위로서 현재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밑에 있는 모노클로나 안티바디는 이제 항체입니다. 네, 네. 항체 의약품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ADC는 이제 항체랑 화학약물을 합쳐서 만든 이런 약물인데 이것도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런 모달리티를 가져가는 기업들로 다섯 가지를 네. 그 다섯 회사들 그럼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피하주사 제형 변경하는 기술을 가진 알테오젠하고 또 ADC 아까 항체랑 화학약물을 합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고캔바이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막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또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에는 퓨처캠이 좀 잘하고 있고 또 뇌 안에는 아무 물질이나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뇌 안에 있는 그 질병도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약물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뇌 안으로 약물을 잘 전달하는 기술로서 국내 어떤 기업이 잘하는지 이것도 ABL 바이오를 좀 준비를 해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사후약 방문인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치료제들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물질이 생겨서 이제 질병이 생기면 그렇죠. 증상을 완화한다든지 네, 그런 방식인데 5번에 보이시는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유전적 수준에서 물질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기술로서 국내에 바이오니아랑 올릭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뇌 쪽으로 잘 약효가 안 전달되는 거는 일단 우리가 뭐 주사를 엉덩이에 맞거나 이렇게 했을 때 뇌까지 올라갈 때 그 필터 같은 게 있습니다. 강 작가님.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필터를 통과 못하는 경우가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서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걸 이제 잘 방어를 하는 거예요. 다른 물질들이 잘 들어오지 않도록. 맞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약효까지 이제 못 도달한다. 그래서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 혹시 투자하셨나요? 네, 투자한 거는 오늘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 네.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뭐 나오기 쉽지 않겠죠? 일단 시장 자체가 이게 죽고 사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병을 FDA나 식약처에서 더 잘 허가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도 이제 저도 이제 눈이 안 좋은데 눈은 좀 이렇게 뒤에 있어요. 후순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약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고혈압, 당뇨 많은 사람들이 걸려야 되는데 눈은 그냥 불편하게 사니까 그 약간 후순위가 많이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 세 명이 다 눈이 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많이 그럼요, 지금 이거. 많이 밀리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DA가 이런 데가 후순위인 겁니다. 지금 네 명 있는 이 공간 중에 한 명만 정상이야.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FDA도 네. 이게 죽고 사는 병이 아니면 부작용이 조금만 나오면 태클을 걸어요. 아, 진짜. 근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있어도 효과 좋으네. 사람 사는 게 중요하니까. 허가.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일단 알테오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이 피하 주사 제형 변경이라는 걸 기술로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6.4조 원의 규모에 달하는 이제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공개 사항이지만 네노라는 이제 빅파마랑 계약을 했고요. 이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림 1번을 한번 보시면 네. 기존에는 혈관까지 바늘이 직접 도달해서 혈관에다가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환자가 병원에 내원해서 링거 맞아야 되고 이제 또 혈관으로 바로 투약되다 보니까 반응이 빨리 와요. 그래서 부작용도 좀 일어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거를 혈관 주사를 직접 안 했을 때 요게 제형이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하 주사라고 하는 건 혈관 주사하고 피부층 사이에다 투약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요렇게 되면 혈관으로 직접 가지 못하겠더니 약물의 흡수가 떨어집니다. 아,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엉덩이에 맞는 건 이제 피하 주사고, 그다음에 팔 이렇게 툭툭 때려갖고 혈관 찾아갖고 맞는 게 이제 혈관 주사고. 아, 네. 엉덩이에 맞는 건 이제 근육 주사. 아, 그럼 근육 주사. 네. 아, 피하 주사는 어깨에 맞는 게 피하 주사? 피하 주사는 이렇게 뱃살을 잡아가지고 요 뱃살에다 찌르는. 아, 우리 엄민영 연구원님 꽤 뱃살이 있으십니다 생각보다. 아, 지금 너무 많이 잡았나요? 아, 깜짝 놀랐어요. 배가 막 이만큼씩 잡히시네요.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찔리네요. 네. 대체로 이제 당뇨 환자분들 이렇게 하실 때 네,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요 피부하고 혈관 사이에 주사를 넣게 되면 약물이 흡수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하지만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혈관 주사로 처음에 제품을 출시했다가 특허가 만료될 때쯤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진입하니까 요거를 피하 주사로 제형을 변경해서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3번 보시면 이제 할로자임이라고 국내 알테오젠과 굉장히 유사한 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현재 BMS에서 개발한 옵디보라고 하는 면역항암제, 아까 3세대 항암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면역항암제를 지금 SC로 바꾸는 중입니다. 또 밑에 있는 글로벌리 거의 2, 3위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로슈라는 기업도 로슈? 네, 이 기업도 티센트릭이라고 하는 약물을 개발을 해서 특허 만료 때문에 지금 SC로 변경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밑에 있는 이제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SC로 개발을 해서 환자 편의성도 좋고 이래버리면 시장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싶은데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미 BMS나 로슈 같은 기업하고 독점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선택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4조 원의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들이 이제 밑에 보이시는 이런 기업들 중에 한두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 피하 주사의 어떤 그 기존의 피하 주사와 다른 방식에 요걸로 이제 굉장히 기술력 인정받고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키트루다나 이런 글로벌 블록버스터들이 결국에는 특허가 만료됐을 때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결국에는 혈관 주사 제형으로 진입을 할 거거든요. 그 SC로 시장을 쫙 장악을 해놔 버리면 네. 바이오 시밀러가 진입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도 이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참 설명 바이오 시간 중에 이렇게 쉬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바이오 시간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좋네요. 네, 오늘 정말 설명 아주 쉬운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레고캠 한번 가볼까요? 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 ADC 기술을 가지고 현재 ADC. 누적 규모 4.7조 원에 달하는 기술 이전을 성공한 기업이고요. 지금 그림 1번 보시는 것처럼 화학요법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 모근 세포, 혈액 세포, 이제 위에 있는 점막 세포 이런 것들을 많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는 단점이 있으니까 네. 그림 2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Y자로 생긴 요 항체를 가지고 옆에다가 머리 빠지는 항암제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Y자로 생긴 항체가 암세포만 잘 찾아가요. 거기서 이제 머리 빠진 항암제가 딱 나오면서 암세포만 죽이는 거죠. 요 기술을 이제 ADC라고 합니다. ADC. 네, 그래서 ADC는 안티바디 드럭 콘주게이트. 그래서 항체랑 약물이랑 접합했습니다라는 이런 기술입니다. 실제로 네네.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암종이 뭐 거의 완치까지 이르는 환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제 그림 2번에 조금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확대해 볼까요? 노란색 동그라미들 보실 수 있어요. 이 노란색 동그라미들이 머리 빠지는 항암제입니다. 지금 붙어 있는 작은 동그라미들. 네, 얘네들이 이제 지금 항체에 붙어 있는 위치가 굉장히 제각각이죠. 여러 개 붙어 있고 이러면 항체가 몸 안에 있는 바이오마커에 달라붙는 정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 빠지는 항암제가 항체의 적정한 부위에 붙어 있어야 약효가 제일 좋을 걸로 봐요. 네. 근데 레고캠바이오가 이런 머리 빠지는 항암제를 항체의 특정 부위에 원하는 개수만큼 붙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얘네들이 무조건 암세포에서만 또 분해되진 않거든요. 혈중을 돌다가 암세포를 네. 공격하지 않고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2세대 ADC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레고캔바이오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3번 보시면 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 들여 이제 보시면은 항체 Y자 모양의 허리 부분에 머리 빠지는 항암제 보라색 꽃 모양으로 생긴 약물이 정확하게 두 개가 딱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연결된 이 부위가 암세포에서만 분해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안전성은 더 높으면서 효과도 더 좋은 이런 항암제를 개발하는 국내 대표 기업으로 이제 레고캔바이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안 빠지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정상세포가 뭐 모근 세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 세포들을 다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 사망하는 환자도 나오고 아. 간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환자들도 그쵸. 나오고 폐가 망가지는 환자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아. 자, 레고캔바이오가 부작용을 좀 줄이는 그런 항암제 ADC 기술입니다. 네. 그럼 저거는 지금 뭐 1차, 2차, 3차 임상 뭐 어느 단계쯤에 가 있는 건가요? 아, 지금은 거는? 이제 임상 1상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 멀었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ADC 항암제들이 보통 2상 끝나고 다 허가를 받습니다. 아, 그 죽고 사는 거니까요. 네,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뭐 이제 신속 승인이라고 해서 빠르게 다른 기업들에서 그럼 혹시 이 기술 비슷하게 뭐가 한 게 있어요 이미? 지금 국내 ADC 기술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은 레고캔바이오를 가장 대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해외에는? 해외에는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이나 뭐 도이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아. 그리고 다이치 상쿄 이런 기업들이 네. ADC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열심히 우리 막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 1년 먼저 빵 터져서 이게 시장 잠식해 버렸어요.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도 그런 빈틈 시장 또는 우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애들을 따로 골라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고, 지금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를 지금 이제 글로벌에 좀 큰 제약사하고 같이 연구하려고 하는 네. 부분들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좀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회사는 퓨처캠입니까? 네,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바티스에서 지지난 주에 이제 최초로 전립선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어요. 전립선암. 네, 남자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인 치료제입니다. 이게 거기도 아프세요 혹시? 네, 전립선도 혹시? 아, 네, 아직. 아직 괜찮으시고. 네, 괜찮은지 아닌지 검사를 못 해봐서. 아, 네. 전립선 검사하기 힘 아프죠. 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어, 몸으로. 나는 안 해봤어. 그거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어. 네, 네, 네. 아, 해보셨구나. 네, 네. 괜찮으시다니까? 힘듭니다. 저는 건강하죠.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다들 건강해야 돼 거기. 그래서 이 전립선암 최초 FDA 허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이번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국내에 좀 유사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퓨처캠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레고캔바이오랑 거의 유사한 기술이에요. 이제 들어가는 약물이 머리 빠지는 항암제가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이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암을 일으키는 이제 어떤 하나의 물질을 잘 타겟해서 거기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보내가지고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죽이는 ADC와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2번 가보시면 이게 얼마나 좀 센세이션한 효과를 보였냐면, 지금 빨간색 점으로 막 찍혀있는 게 다 전립선암 세포가 전이된 거예요. 아유, 많이 전이됐다. 네, 이분이 이제 기존의 전립선암 치료제를 모두 다 받으시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라고 하는 약물을 처방받고, 그림 2번에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많이 사라졌네요. 진짜. 빨간 게 다 없어졌네요, 그죠? 그렇죠.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전립선암에 전이된 세포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전립선암이 굉장히 어려운 게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수술적으로 거세를 하거나 화학적으로 거세를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화학 치료 요법 항암제도를 투약받는데 결국엔 이렇게 전이가 많이 일어나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적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약물이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효과가 좋아버리는 거죠. 와.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플루빅토의 좀 가장 대표적인 임상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 그림 5번의 왼쪽에 컴플리트 리스폰스라고 해서 이게 완전 관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시는 단어예요. 이 완전 관해가 뭐냐면
몸 안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빵프로예요. 빵프로인데 지금 플루빅토를 처방받은 환자들 중에 9.2%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미 전립선암으로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9.2%가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거? 센세이션한 결과고 네. 옆에 보시면 파셜 리스폰스라고 해서 이제 PR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 PR은 부분 관해라고 해서 30% 이상 종양이 감소한 환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전체 환자 중에 41.8%가 지금 되어 있고 합치면 절반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기존 치료제 같은 경우 3%밖에 나오질 못하죠. 네네네. 그래서 정말 게임 체인저로서 등장할 만했다. 그래서 이런 임상 결과를 토대로 지금 FDA 허가를 받았고 당연히 이런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이 이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을 개발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막 시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림 4번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에서 좀 유명한 회사고요. 그 밑에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이나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승인받은 노바티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바이엘이라고 하는 회사도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을 잘 개발하고 있고 그 그림 4번에 제일 오른쪽 보시면 임상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 글로벌 제약사들도 지금 임상 1상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퓨처캠이 전혀 이제 임상 단계에서 뒤처진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퓨처캠은 이제 지금 2단계? 퓨처캠은 이제 임상 1상이 일상. 7월 정도에 마무리될 거고 아 7월 마무리예요? 네 이때 아마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림 3번 보시는 오른쪽 위에 그림 3번 보시면 여기 퓨처캠의 임상 중간 결과 자료입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50mm 요 CI가 큐리라고 읽는 건데 50mm 큐리, 75mm 큐리, 100mm 큐리. 아까 임상 1상은 용량을 올리면서 실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퓨처캠도 지금 50, 75, 10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0mm 큐리를 한 번 투약하고 4주 있다가 환자를 한 번 보고 8주 있다가 한 번 본 건데 4주에서 PR 30% 이상의 종양 감소가 나왔고 8주에서 CR 와 암이 완전히 사라진 이런 결과를 발표했고 지금 뒤에는 125, 150mm 큐리를 투약한 환자들의 결과가 7월 달에 최종 공시될 겁니다. 이때는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보통 타겟의 어떤 마켓의 어떤 규모가 큰데 얼마나 돼요? 전립선 지금 전립선암은 국내 시장은 2025년 1조 원까지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1조 원이 돼요? 네. 전립선 국내인데도 불구하고 국내가 네. 얘는 그럼 국내만 지금 일단은 지금 4월 달에 미국 임상 1상과 2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 다음 달이면 또 승인이 될 생각보다 거고 생각보다 크네요. 1조 원. 네. 그리고 글로벌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은 2025년에 30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미국은 남자 발병률 1위, 뭐요? 사망률은 2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 미국 전립선이? 전립선암이. 네. 매년 25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이 되고요. 이제 5년에서 15년 내 5년 정도 이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5%에서 15%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이게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3, 4년 전에는 전립선암이 국내 한 5천억대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났어요? 1조로? 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2, 3년 동안? 아무래도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들이 치료제를 더 투약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커지는 겁니다. 원래 환자 수는 그냥 꾸준히 증가하는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플루빅토 같은 약물이 나오면서 네. 기존에 희망이 없던 환자들도 투약을 받을 테니까 그런 시장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네. 예전에는 전립선암이 이렇게 잘 안 됐나 보다, 그죠? 맞습니다. 치료가 안 돼서. 네. 그래서 제가 네. 제목에 적어드렸던 것처럼 네. 시장이 개화한다. 개화한다. 이렇게 시장 개화. 네. 굉장히 관심 많으시네요, 네? 이쪽에. 아니요. 약간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생소하죠.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 전립선 네. 쪽은 그렇게 막 굉장히 많지 않으니까 회사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거죠. 네. 다른 회사들도 빨리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BBB 투과 기술. 이제 아까 뇌에 집어넣는 거야. 뇌에 좀 촘촘한 막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ABL 바이오. 치료 약물을 보내기도 힘든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뇌인데요. 지금 그림 1번 보시는 것처럼 요 아까 말씀드렸던 Y자 모양의 항체가 보통 치료 효과를 보이는데 워낙에 그 초록색 타잇 정션이라고 이렇게 박음질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림 1번 보시면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요 타잇 정션이 들어가 있어서 요 사이로 약물이 못 나가요. 일반적인 혈관들은 요 사이가 좀 헐거워서 네. 약물이 요 사이로도 통과를 하거든요.
근데 BBB라고 하는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하는데 혈뇌 장벽에 있는 요 혈관들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약물이 잘 못 들어가요. 정프로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막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다양한 빅파마들이 요 BBB를 어떻게 투과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디날리라고 하는 기업이 ATV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BBB 안으로 약물을 보내는 기술을 이제 선보였는데 그림 4번 보시면 ABL 바이오와 디날리의 기술의 차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디날리 같은 경우에 TFR을 타겟해요. 이 TFR이 뭐냐면 트랜스페린 리셉터 뭐 이런 건데 철 이온을 수송할 때 씁니다. 요게 이제 BBB에 이제 발현이 돼 있다 보니까 얘를 타겟하면 이제 뇌 안으로 보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네. 요걸 TFR을 타겟하게 되면 철 이온 수송을 막아요. 그러면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BBB 투과 기술은 IGF-1R이라고 하는 걸 타겟하고 얘는 이제 인슐린 그로스펙터 1 리셉터라고 해서 이제 세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암세포에서도 네네. 발현이 많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전신 발현율을 보시면 IGF-1R은 전신 발현율 중에 3분의 1 정도가 뇌 안에서 발현이 되고 트랜스페린은 전신 발현율 중에 5.6%밖에 발현이 안 됩니다. 당연히 같은 양의 약물을 투여하면 IGF-1R을 타겟하는 게 훨씬 더 BBB 투과를 많이 하고 네. 투과를 하지 못했던 약물이 체내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기술을 가지고 ABL 바이오가 사노피의 1.3조 원의 기술 이전을 성공을 네. 했습니다. 아, 참 뭐 정말 계속해서 좀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좀 다 돼갖고 아, 네. 혹시 이 자료를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공유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 보고서에 나와 있던 자료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을 이제 보면 이제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바이오 업계가요. 자금 조달이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이제 비상장 이제 하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는 어때요? 그럼 약간 자금 사정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없을까요? 일단 피처캔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한 2천억 2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않고 지금 현금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임상 비용 활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 한 300억 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연내 이제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대표님 지분도 한 17%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분 가치가 계속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시가총액을 좀 이제 임상 결과 발표 등을 통해서 좀 올리시고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 당장 시장에서 조달을 그런 계획은 네. 없었고 그리고 나머지 네. 기업들은 그래도 국내에서 네. 좀 알아주는 큰 기업들이어서 그렇죠. 자금 조달은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자료를 저희 삼프로TV 앱에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오늘 설명 내용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다시 한번 자료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아주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아주 저희에게 도움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현대차 증권의 엄민용 책임연구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